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이 한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룹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섬나라라고 하는 영국의 생활의 지혜를 들어보면 남자는 집을 만들고 여자는 가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혜의 말씀이니까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영어로는 Man make house, woman make home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는 잘 모르지만은 간단한 구절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말하니까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해석하는데 좀 어색하지만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시인들은 여성을 꽃으로 비유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찬 여성이야말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여성은 훌륭한 남성을 만드는 천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신 줄로 압니다. 남자들은 대신에 집이라는 테두리 가지고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들은 사랑으로 가정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성의 재산은 사랑과 눈물과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신앙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때에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누룩과 같은 복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언제까지나 새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생애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고 회개 시켜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 창조해 내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비유라고 하는 말씀인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상생활의 의미를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드러내기 위해서 짧은 비유적인 말의 뜻을 빗대는 비유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파라볼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비교한다, 또 접근하고 있다, 측면으로 던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에 보면 비유라는 의미에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분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연적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세상에 풍요롭습니다. 풍요롭고 정신없는 상태였던 강박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긴 머리가 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깨닫지 않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사람한테는 모두 다 밝히시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룸은 다른 곳에서 설명하기를 부정이라고 하는데 악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누룩도 기독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의 누룩은 천국의 확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천국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별되라는 것이지. 계시록 4장 8절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룩하라는 것이죠. 천국에는 내세의 천국도 있고 지상의 천국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기록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천국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결한 성도의 세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거룩한 성도를 만드는 일이 만물 창조 때처럼 단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목적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벅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속죄라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의 공으로 죄를 대속하면서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서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도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 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대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피를 흘려도 자기 자신도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물론 백성들의 죄도 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는 단번에 속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순결한 인격체를 말씀과 기도로 서서히 만드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성경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하고 예배시키고 여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여 지는 그런 신앙을 조언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도피한다거나 타락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는 자는 가르침으로 해서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장 33절에 여자가 바로 성만순에 갖다 너 전부 부풀리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인데 여자는 누룩을 가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존도 단체사나 최근에는 여족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전도나 교역자나 또 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은 상당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해지도록 지도하시도록 내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회는 여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명이 일찍 받아들인 서양 사회를 보면 여자를 앞세우고 여자를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외출 코드를 받아서 복거리에 걸어주고 여자가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리에는 남자들은 책상에 의자를 당겨주고 차를 타려면 문을 열어주고 차 문을 닫아주고 그러니까 꿀 항아리처럼 잘 모시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받아들인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로 꿀 항아리처럼 가정에서나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 판이 아니라 여자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까? 꿀 항아리처럼 잘 다뤄요. 우리는 잘 대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남자들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을 잘 대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부터 그런 역할을 남자들이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성의 자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소말은 분량을 말하지만은 변화받아야 할 대상이지만은 변화되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충분하게 담지 못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발효되지 않은 가루로 비유하셨습니다. 변화의 역할자를 여자로 비유한 것은 보편적으로 여자가 음식을 만드는 것 때문입니다. 가루 서말이란 분량은 한 가정으로 볼 때는 많은 분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체로 볼 때는 많은 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루 서말은 사용하는 데 따라서 적당한 분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 전부를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누룩은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역사가 창세기 9장 20절에는 노아가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농사를 시작을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지요. 누룩의 역사도 출애굽기 시대의 오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의 집에서 제하라.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은 이래 동안은 누룩에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도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표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다면 누룩은 발효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 누룩의 원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누룩이 원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누룩으로 적은 분량의 가루를 발효된 다음에 또 다른 가루를 발효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는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먹기에 좋으라고 넣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제물로 드릴 때는 번척이라고 하는 후라이팬에 부치는 소재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물과 연관된 식물에 누룩을 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과 제사장이 먹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쓰라 했습니다. 먹기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누룩의 의미를 부패를 막는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누룩의 의미를 우리는 썩음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누룩과 같은 사두개와 바리새 사람들이 조심하라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12절에도 그들의 미련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지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사도의 바리새 사람들의 모든 것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이냐마 그들에게 조심하라는 거죠. 오므리에 말씀하신 누룩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관심 있는 말씀이 되라는 것입니다. 매우 밀접.
직접하고 매우 관련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인격을 변화시켜야 되는 누룩의 비유라고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는 양적인 발전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누룩의 비유는 질적으로 변화에 도움 되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누룩은 혹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자체가 발효되고 소금처럼 가루 속에 들어가고 손대어져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될 때에 성령께서 내주 하심으로 역사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모범자가 되고 변화되지 못한 곳에 빛을 받아야 할 곳에 가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축복에 준비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사명자로 요한을 보내신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배로를 평탄케 하라. 요한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축복에 준비할 자였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말씀은 말이 바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세례 요한을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0절에 요약해서 말씀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주 겸손하게 실천한 영혼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하늘나라 천국의 건설 이렇게 관련 있는 생생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말 없이 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본을 보일 때에 변화의 힘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룩의 역할은 가로 서만을 부풀게 하라면 섞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누룩과 같이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거치는 성품이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신을 섬기던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돌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로 변화시켜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회를 변혁을 일으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평등한 사회로 변화가 되는 우리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회는 어린이를 대단히 소중하고 생각해서 보호하고 어린이 교육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양육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저런 땅에 복음 운동이 시작된 지가 133년입니다. 1885년 황해도에 성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저런 땅에 전파된 것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1866년에 미국의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 와서 성경을 전하고 순교하고 다른 선교사들도 중국에서 사역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 땅에는 약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중국에 갔다 오는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알 수는 없지만 약방에 대한 이름은 30년 전에는 약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약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약방 공부를 하고 새 청년들이 중국에서 성교를 낳고 성경책을 몰래 보따리에 숨겨 들어오다가 발락되는 바람에 두 사람은 실패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산지에 쓴 성경책을 뜯어서 노포를 꼬아가지고 보따리 맹빵을 만들어서 들여왔습니다. 이 청년은 누룩의 전달자였습니다. 성경을 접촉하게 된 동기가 됐다는 것이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알지 못했던 1886년에 콜레르 선교사가 토마스 목사의 소식이 없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황해도 장년군의 목동포에 다녀간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해에 토마스 목사의 친구였던 북미 선교사 마티얼 씨가 황해도 장년포 보리포에 다녀갔고, 또 영국 선교사가 윌리엄슨 선교사를 만비해서 전도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증인으로서는 103세에 돌아가신 방길 목사, 영등포 원로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100살까지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면서도 만주와 공산체에서 20년 동안 선교했던 그분입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거지. 그러한 과정에서 떨어진 씨가 서서히 누룩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 목사가 순교한 지 9년 만에 송천교회 장대형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886년에 네 사람의 세례 교회를 벌었습니다. 5년 후에는 85명의 교회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07년에 일곱 사람의 목사를 세우고 동로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 후에 드디어 1912년에 총회를 설립하고 8년 후에는 1922년에 교회 헌법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사용하던 헌법을 번역하고 또 수정해서 채택함으로 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하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능력을 개인의 생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 침례교 이런 교단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지금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누구까지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돌린 찬송을 하게 되고 말씀을 영국에서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각 교회 교회마다 점차적으로 누룩과 같은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룩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요 복음의 전도자들의 빛된 생활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풀리하는 누룩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중지하면 안 됩니다. 겨울여서도 안 됩니다. 변화에 감안을 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